결론은 이거죠. 대충 추는 게 아닌데 이유가 뭘까요? 예. 대충 춘다는 의미가요. 일단 본인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세요. 모니터링을 딱 해보면 진짜 내가 여기까지 선을 뻗고 있는지 아니면 손이 좀 내려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정말 고치면서 하셔야 돼요. 이 짧게 5분이라도 안 되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세요. 조금 비만이면 댄스를 무조건 하면 발목이 나가지 않나요? 표현이 굉장히 네, 나가지는 않아요. 네, 발목보다는 좀 무릎의 관절이 좀 아플 수는 있겠죠. 그쵸? 비만이면 사실 무릎에 이제 무리가 올 수는 있어요. 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기본기를 하루에 몇 시간씩 몇년 하면 깔끔하게 잘칠수 있을까요? 기본기라는 게요. 하루에 몇 시간이라는 거는 두지는 않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어떤 거를 할 거냐에 따라 틀려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힙합을 할 거다, 아니면은 뭐 섹시한 걸할 거다, 아니면 난 방송 댄스, 커버 댄스 같은 것처럼 이런 걸 연습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 스트레칭도 분명히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한 5분 정도로 짧게 좀 몸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 기본기 연습은 하루에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거는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욕심이 나시면은 조금씩 응용을 하시면서 거기서 시간을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악에 따라서 좀 기본기를 만들면 좋긴 해요. 예를 들어서 힙합이다 그러면 약간 좀 묵직한 음악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뭐 리듬을 타면서 스텝을 하나씩 밟아간다든지 거기서 웨이브를 뭐 함께 바디 웨이브라든지 이런 걸 이제 연습하면서 기본기를 늘려가시고 그다음에 뭐 섹시라든지 이러면 좀 음악도 좀 섹시하고 여자한 노래로 맞춰서 거기서도 좀 웨이브를 한다든지 뭐 워킹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영상은 해주시는 게 좋겠죠. 님 안녕하세요. 춤출 때 덜렁덜렁 해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힘을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덜렁덜렁 한다는 거는 내가 그 원하는 이런 춤을 췄을 때 거기서 항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진짜 내가 왜 그랬는지 그거를 좀 분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춤출 때 기본기를 응용해서 추나요? 아니면 기본기를 해야 춤을 잘출수 있게 되는 건가요? 웨이브를 하나 배웠으면은 좀 이제 알것 같아. 그랬을 경우에 거기서 스텝을 하나씩 밟아가세요. 춤 학원을 6개월 다녔는데 확실히 늘은 건 없다운 뿐이네요. 매일매일 연습하고 싶어요. 이거요. 근데 지은님 정말 되게 중요해요. 이 업다운이라는 게요. 제일 기본으로 많이 하는 게 일단 업다운이거든요. 느린 노래 했다가 점점점 뭐 스피드를 조금 높여서 뭐 빠른 노래 하셔도 이제 이게 똑같은 그 리듬으로 느낌으로 갈수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지 무작정 그냥 하나 둘 하나 둘 이러면은 전혀 안 늘어요. 모든 그 춤의 기본이 바로 업다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로 하셔야 돼요. 독학으로 춤잘출 수도 있는 건가요? 잘출수 있어요. 저는 13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독학으로 했어요. 저도요. 저는 시대가 여러분들 시대랑은 좀 다르잖아요. 저는 비디오 시대예요. 그래서 비디오를 늘어질 때까지 진짜 그거를 돌려보고 막 녹화하고 그러면서 혼자서 연습을 했거든요. 오늘 일단은 첫 방송의 가장 주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앞으로 어떤 거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지 이거를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노트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전 약간 좀 구식이라 뭐 만약에 정안 되면은 그냥 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아, 챌린지 댄스. 아, 일단은 네. 오늘 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좀 뻣뻣한 거. 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뻣뻣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마 다들 그런 거를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자, 왜 뻣뻣한지를 여러분들께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딱 하나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몸에 힘을 빼셔야 돼요. 이렇게 어디냐면은, 요 상체. 춤출 때는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요. 이게 되게 뻣뻣해 보이거든요. 긴장을 좀 풀으셔야 되는데, 뭔가 내가 춤을 춰야 되는데, 그래, 음악이 나왔어. 해야지. 그래서 막 하면은 억지로 힘만 추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뻣뻣해 보이거든요. 여기를 회원님들께 계속
이제 좀 풀으세요, 풀으세요. 뭐 배에 힘을 좀 풀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남자분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특히나 이런 막 허세 부리시는 분 있죠. 막 가고 잡고 이러신 분들은 더 뻣뻣해요. 춤을 추면 그냥 힘을 이렇게 저는 이래요. 이게 제일 좋은 자세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조금만 뭐 강습을 이제 시작한다든지 뭔가 내가 춤을 춰야 돼. 이럴 때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경직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진짜 저는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는 그래, 힘 풀어야지. 막 이러면서 진짜 막 이래요. 다들. 자, 우리 할까요? 그러면은,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풀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자, 이제 시작, 이렇게 스타트하면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춤을 췄을 때, 아, 내가 진짜 힘을 풀면서 자연스럽게 좀 한다. 그러면은 어디? 여기 상체가 편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좀 뻣뻣한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힘을 풀려고 해도 계속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에요. 나도 힘 풀려고는 하는데 힘이 안 풀어지는 거. 이거는 긴장을 많이 하셔서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 하이마트 인형 풍선. 네, 이거. 맞아요. 이거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는데, 포인트만 좀 잡아보세요. 어떤 동작 했을 때 무조건 다 힘을 주는 것도 안 좋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춤을 출때 힘을 주면서 춤춰라. 이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이게 있어야지, 그래야 잘 추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약간 몸짓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화면이 나를 좀 빨리 좀 잡아줘야 되는데. 맞아요. 이거 오토포커스인데. 됐어요. 그죠? 됐죠? 네. 목을 먼저 한번 돌려볼게요. 정수리부터 해서 오른쪽으로 크게 끝까지 내가 한번 할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돌려보시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진짜 목잘 쓰시는 분들 보면은 다른 데도 다잘 쓰시더라고요. 이거잖아요. 목을 양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쓰는 거잖아요. 얘목 옆을 쓰게 돼요. 그 승모근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이거 거의 10명이면은 내가 볼 때는 9명은 안 돼. 양쪽 팔을 이렇게 꽈요. 귀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최대한 끝까지. 턱을 살짝 당겨보세요. 어깨 있죠? 어깨 끝을 어금니를 꽉 깨문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밀어보는 거예요. 이제 점점 된다. 그러면 천천히 내려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대보시는 거예요. 저 이거 한달 걸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됩니다. 그럼 한번 되면은 그 느낌이 기억이 나요. 그 뒤로부터는 정말 되게 좀 쉽게 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두 번째 이제 어깨 한번 갈게요. 어깨 안에서부터 그 다음에 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뒤로 늘려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원, 동그란 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얘가 앞에가 지금 기준이시면은 그대로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이렇게 최대한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른쪽 어깨 한번 들었다가 내려볼게요. 10명 중에 한두 분, 세분 정도는 이래요. 자, 어깨 올렸을 때 얘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래요. 어깨가 옆구리잖아요. 옆구리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중요한 거는 들었다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미리 들어있는 상태에서 내리는 걸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 미리 준비가 됐다가 툭 하고 내려보시는 거예요. 박자에 시작 하나.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러면 어떻게? 그것도 하나, 하나. 털림, 뭔가 탁. 아, 근데 이거 안 돼. 이거 배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깨만. 자, 엇박자가 나와야겠. 더 빨리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몇 번? 세 번씩 해볼게요. 세븐, 에잇, 딴딴딴, 엔, 딴딴딴. 이거 10명 중에 9명이 안 되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져요. 이거 되게. 대부분 되게 하나, 둘, 막 이렇게 되거든요. 팔꿈치 한번 갈게요. 팔꿈치를 내가 할줄 몰랐겠지. 저는 팔꿈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목이랑 그다음 팔꿈치는 내가 춤을 췄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잘춰 보이게 만들어 주거든요. 너좀 리듬 좀 타는데?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신나는 동작이 나왔어요. 그럴 때는 그냥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팔을
팔꿈치를 툭툭툭툭 쓴다.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신나 보이겠죠. 돌려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팔을 이렇게 내가 손바닥을 일단 저는 핍니다. 여기서 그대로 세울게요. 네. 그 다음에 쭉 피시는 거예요. 손바닥이 바닥이죠. 그 다음 손등이에요. 여기서 내릴 때 이렇게 뭔가 내가 그 까딱까딱 네, 좀비처럼 그대로 내렸을 때 이 각이 이렇게 나와주셔야 되는데 손등 보시면은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 돌리시면은 이게 팔꿈치 관절이 다 안 쓰게 되거든요. 이 들은 상태에서 여기 팔꿈치부터 어깨까지는 고정이 되시고 나머지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가시는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도르래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쑥쑥쑥쑥 그러면 반대로 안으로도 쭉쭉 돌리시면서 자연스럽게 이거 팔꿈치 진짜 연습 많이 하세요 여러분. 손목이에요 여러분들. 손목 손가락도 같이 쓸 거예요. 많이 써볼게요. 손을 새끼손가락부터요 이렇게 하나씩 쫙 핀 상태에서 당겨 보시는 거예요. 뭔가 마디마디를 쫙 찢는다는 느낌으로 끝까지. 여기서 손목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 손목 한번 돌려볼까요? 자, 요거, 이렇게 똑같이 우리 아까 원 기억나실 거예요. 원을 최대한 돌리셔서 끝까지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는 거예요. 그쵸? 이거 소리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프면은 병원을 가세요. 여기서 이제 응용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 네, 저희 많이 합니다. 많을 거예요. 어딘가 뭔가 리듬을 탈 때죠. 나나 나나 이럴 때 소리는 안 신경 안 쓰셔도 되거든요. 소리는 요건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못 하더라도 느낌만 이렇게 가지가되 손목을 돌려서 딱딱 아니면 딱 뭐 이렇게 뒤로 감았다가 내린다든지. 그래서 얘도 빨리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 하나. 이게 지금 편해졌을 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손목만 하는 게 아니라 얘 팔꿈치도 같이 이제 쓰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것도 연습 많이 해주시면은 되게 좋아요. 지금 하는 거는 몸짓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전반적인 모든 춤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기가 될 수 있는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이제 함께 하는 걸로 아시겠죠? 약속. 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